자, 그럼 이제 응용 문제를 드릴까요? 이건 사실은 우리 집 둘째 얘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학교 갔더니 아빠 시험지를 보여. 나 경시대에 39점 맞았다. 아, 갑분싸라고 들어보셨나요?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 싸늘해졌다는 애들 말이에요. 집사람이나 저나 갑자기 분위기 싸늘해졌죠. 왜냐? 교사 자녀가, 집사람은 초등교사입니다. 교사 자녀가 공부를 못하면 진짜 답이 없어요. 왜냐? 교사들이 사실은 가르치는 거 이외에 무능력자예요. 우린 겸직을 못하거든요. 뭘 해본 거죠. 주식을. 저는 더군다나 뭐 주식을 해보길 뭘 해. 그냥 아무것도 하는 게 가르치는 일에는 아무것도 할줄 아는 게 없거든요. 정말 갑담 나죠. 식은땀. 어쨌든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 39점인 아이가 그 다음에 또 수학 경시대에 좀 어떤 목표를 정해야 될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 어머니들은 어머니라면 어떤 목표를 정해 주시겠어요? 여기 답이 다 힌트. 칭찬의 기준은 무엇이 돼야 돼? 내 아이의 과거가 돼야 돼. 자, 그러면 이 아이의 칭찬의 기준은 몇 점이어야 돼요? 바로 39점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9점을 기준으로 해서 성적이 그때 이제 애하고 이제 교섭을 한 거예요. 야, 지난번에 39점이었으니까 아빠가 이번에 점수 올라가면 점 1점당 점수 올라간 점수 1점당 마일리지로 특별 용돈 주겠다. 원래 용돈은 건드리면 안 되죠. 특별 용돈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신이 났어. 그래서 막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다음 얼마 준다고 그랬는지 기억이 없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집두 아이는 특별 용돈을 그렇게 해서 얻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기준으로 해서 점수 1 올라가면 점당 얼마씩 이렇게 했고 해서 뭐 성적이 꾸준하게 향상됐습니다. 그런데 저 부모님들은 이렇게 용돈을 준다든지 이런 걸 외적 동기, 이 외적 동기가 좀어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실은 그 이런 외적 동기가 점차 나이 들면서 내적인 동기가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저희 애들도 고2 때쯤 되니까 아빠 특별용돈 저 이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때는 뭐예요? 자기 이제 내적인 동기가 된 거죠.